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지수는 혼조세를 좀 보여주다가 양대 지수 소폭의 하락을 띠면서 약보합권 움직임이고요. CPI 발표 하루 전, 오늘 오전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배터리가 조정권, 그 가운데서 최근에 수주로 부각받더니 또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기술 급등 계속하고 있고요.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 조정을 받아서일까요? 두산 테스나 급등세, 동진 세미캠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종복 전문가 만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합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도 분명히 또 안녕 못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CPI 발표 하루 전인데요. 오늘 장 특징 잡아주시죠. 예, 해외 시장 양호에 국내장 혼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제 뭐 오늘 지표가 나와요.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어제도 그 가끔 제가 실시간으로 채팅 이토마토 통통 들어가갖고 채팅하고 그러는데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눈치 보는 것 같고 아마 오늘 지표 나오면 뭐 장이 뭐 움직이겠지만 그렇게 크게 장을 뭐 무너뜨리거나 이럴 증상은 안 보인다 정도는 먼저 한번 예측을 해보고 제가 이따가 미스터 마켓이죠. 2시 타이밍에 집중적으로 저 CPI 시나리오에 관해서 맛배기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우리나라 반도체, 에너지, 건설기계 등 종목들 또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건데 그쪽이 좀 나와요. 근데 어제 이제 배터리과의 주식들이 어제 막판에 신호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방송하는 사이에 항생하고 중국이 튀면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맨날 얘기하죠. 이거 빼버리고 이게 이제 실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저는 이 나라는 안 보니까 이 나라는 원래 빠져야 되고 보시면은 이게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항생입니다. 항생이 변동성이 제일 세요, 여러분. 근데 항생의 추세의 위치는 사실 좀 약하고 불안하거든요. 이게 저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항생 시장이 여기에서 죽지 않고 버티는 것도 우리나라 오늘 지수가 조금 더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 거 하고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늘은 제가 반도체부터 그냥 갈게요, 여러분. 깔끔하게 가고 나머지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제하고 유사하지만 종목은 살짝 바뀌었어요, 여러분. 종목은 살짝 바뀌었고 우선 반도체를 이종복이가 좀 좋게 얘기하니까 반도체를 먼저 얘기하면 항상 어떤 시장이든 이렇게 얼굴마담이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얼굴마담이 배터리에서는 하나기술이라고 얘기했고 하나기술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산 테스나의 이 급등세가 뭐 반도체의 어떤 그죠? 그 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거 어느 정도 좀 주는 것 같고 이게 제가 4만 원대 넘어갔을 때 한번 팔고 다시 밀리면 다시 적극 매수라고 했던 주식입니다. 이게 미스터 진단에서 역시 잘 가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진 세미컴인데 동진 세미컴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번 더 흔들렸으면 요기하고 수전증이 걸렸나 봐요. 6월 22일 요 타이밍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온 다음에 쳤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시 좋죠, 여러분. 밀릴 때 매수, 조종 시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주식은 추세 패턴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종받을 때 사놓으면 반드시 이런 그렇죠? 예, 보상을 줍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흐름 양호한데 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성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을 우리는 성성 주성이라고 하죠. 거래량이 일단 다르죠. 아직까지는 조종권입니다. 그렇지만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주는 거고 특징으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SFA 반도체라고 이거 공매도 엄청나게 들어왔던 주식인데 이슈로 인해서 급락했을 때 미스터 진단에서 부랴부랴 마지막 한 종목을 골라보라고 했더니 이걸 골라가지고 그냥 다음에 해주겠다고 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결국은 해줬거든요.
5,0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5,500원까지 급등하고 있는 이런 걸 보라는 거죠. 왜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느냐면,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주거나 급락이 나와도 거래량 패턴이 이렇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는 주식은 지지권 언저리로 붙으면 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성이 같은 거, 이거 말이 씨가 될까봐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주식은. 그게 왜 그런지 한 코멘트를 주면, 변동성이 생기면, 경계 매물이라든가 어떤 차익 매물은 나오지는 않지만 경계 매물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계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태에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주가가 잘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어설프게 움직이면 경계 매물이 안 나오죠.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경계 매물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때 그게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횡보 조정을 받거나 눌림목을 받는 주식은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거나 강세로 갈 때는 대박이 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서 선별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해드리고, 뭐 특징적으로 얘기할 거는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 무지하게.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진 세미콤이 이건 끝났으니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강력 매수 추천 개념으로 추천한 반도체고요. 어제 끝난 야간 방송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으로 가면, LS는 보유자 영역.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LS는 보유자 영역이고, 오늘장은 LS가 또 조금 더 움직임 양호하죠? 이렇게 순환매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제가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선 금사님이 강력 매수 추천하는 태광 같은 주식들.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이토마트에서 전문가가 어떤 주식을 특정적으로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쪽은 잘 추천을 안 해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대신 요번에 이종복이가 강력 매수 추천한 것은 진성 TEC입니다. 진성 TEC 초대박이죠,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이가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시장이 조종받을 때 참여하면 이런 종목 그냥 쏟아진다라는 거. 이건 특징으로 얘기해 드린 거고,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건설 기계는 아직도 좋은 게 많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건설 기계 관련주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몇개더 있어요, 여러분. 초성으로 얘기한 것도. 세 글자의 초성이 비읍자 들어가는 주식도 요새 잘 가고요. 그 다음에 대명이는 대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대명이도 이번에 저는 뭐 좋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추천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 주식은 뭐 얼마든지 살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건설기계 등 강세고,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보다시피 TS 날라가죠, 여러분. 예, 하루 눌리니까 날라가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기술을 얼굴마담으로, 이거는 4월달에서 어쨌든 이종복은 없는 소리 안 한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저 주식이, 안 되겠다. 지금 수익률이 오픈돼 갖고 안 됩니다. 나중에 이따가 2시 타이밍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얼굴마담으로 계속 가고, 이거 갈때 여러분들한테 TS, CIS, 그다음에 아모르미오, 아모그린텍, 요세 종목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아모그린텍 정도가 아직은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얘는 조금 빌빌거리는데, 지지권 60일선을 잘 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차트적으로 60일선을 지지 기반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잘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CIS가 그날 꼬리를 늦게 달아서 아직은 뭐 그죠?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여지없이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니까 급등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포스코하고 에코프로인데, 와, 방송하는 사이에 에코프로는 다시 플러스 돌아섰어요, 여러분. 제가 요걸 왜 언급을 해주려고 했던 거냐면, 요것도 이따가 얘기 다 들어가요. 수요일을 기준으로 중심이론 6대 필살기 이상 일별 필살기를 얘기를 해줄 때 주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수요일을 기준으로 수목 타이밍으로 갈 때는 저 포스코나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만기와 연결된다라는 얘기 자주 얘기해 주죠. 그래서 저 에코프로나 포스코 같은 주식들은 수요일 전후로 가는 거예요. 금요일, 월, 화요일 좀 주가가 눌린다. 거기서 매수. 왜냐면 수목 타이밍에는 땡길 거니까. 근데 반대로
월화 타이밍. 그죠? 금, 월, 화 쪽으로 갈때 주가가 움직임이 좋으면 수, 목 타이밍으로 가면 눌리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투자 진짜 재밌습니다. 그 아침에는 분명히 저쪽이 밀렸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항생하고 중국이 꼬리를 달면서 쟤들까지 올라가고 있는 참 주식시장이 종목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인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포스코 그룹주에 포스코는 플러스로 또 돌아섰어요, 여러분. 예,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요건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 되면 미스터 마켓에서 배터리과도 한번 전체 점검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위주로 하면서 포스코 쪽은 이 종목 유튜브에 제가 매매 상세 전략 같은 거 올려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될듯 싶습니다. 뭐 하나 빈틈없이 모든 전략들을 다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이종목 전문가의 미스터 마켓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지표와 또 반도체 위주의 전략들 쭉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 배터리까지 커버 가능하면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오전장 어떻게 정리할까요? 예, 저는 자신 있는 시장은 다 해줍니다. 애매하면은 그냥 보통 수준으로 가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 애매해도 내가 확고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뭐 해드릴 건다 해드리니까, 대신 7, 80%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꼭 아셔야 돼요. 오늘장 선물은 337 지지 안착 체크 정도 봐드렸는데 벌써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실시간의 묘미로 한번더 얘기해 드리면 지금 상태에서는 항생 쪽이 받쳐주면 340 돌파 시도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바뀐 얘기예요. 근데 정수로는 오늘은 눈치를 보는 게 좋아서 337만 안 깨지면 그렇게 위험한 어떤 흐름은 안 보인다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3분 남았네요. 3분 갖고는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3 드리겠습니다. 3세판이라는 얘기 많이 아시죠? 저는 3번 이상의 전략은 안 주거든요. 그러면 내일 정도나 뭐 모레 정도로 가면 어떤 특정 섹터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종복이가 이야기해 드리는 강조 섹터를 좋게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도 한수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대신 같은 말이 반복되더라도 추세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SFA 반도체라는 주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게 이게 기술적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세 패턴상 추세 패턴이 깨진 주식을 공략을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치만 그 주식이 추세 패턴이 왜 변동성이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면 대응하는 데 상당히 용이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좀한 코멘트 드려보면, 동진 세미컴이라는 주식이 느닷없이 이상한 기사가 하나 튀어나와갖고 이걸 밀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마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이걸 돌려서 얘기 안 할게요. 12 발행 추진해가지고서 5천억 규모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 5천억 규모의 12 얘기, 그 기사가 그 나왔을 때뭐 반박을 하고 그런 게 있었지만은, 하나만 얘기해주면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회사 건물을 짓거나 뭐 그런 쪽으로 그걸 추진을 하면 주가에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차세대 최고의 성장, 그죠?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한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긍정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특히 사채 발행 이슈나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변동성은 생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SK 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이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죠. 주주배정 유상증자하고, 그다음에 사채 발행을 하면서 그 사채를 인수하는 사람들이 사모펀드나 어디 다른 쪽이면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하고 기본적인 공부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과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포스코 홀딩스를 삼성전자와 견줘서 얘기를 해 드렸었을 겁니다. 시장이 무너지기 싫으니까 삼성전자가 비리비리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비리비리하니까 이 포스코홀딩스를 땡겨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투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60일선과 20일선의 이격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정통성이 있는 주식은 좋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포스코 퓨처라는 주식은 신고가에 있었죠, 여러분. 신고가에. 그리고 요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눌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시가나 어저께 종가 기준에 매수를 했다면 어제 오늘 사이에 종합이 움직임이 좋은 곳에 포스코 퓨처를 들어갔다면 손실을 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의 위치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여러분들이 변동성장에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래다 그냥 시간 관계상 말겠는데 후성 관련 얘기거든요. 예,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매일 오전 10시 마켓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3 나갔고요. 오늘장의 투자 전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후장에는 미스터 마켓이 기다리고 있고 이종복 전문가 그 시간 함께할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 덕분에 이번 조정도 잘 넘어갔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계속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마켓텐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